오늘 제가 직접 요리를 해봤어요. 자주 해먹는 편인데, 뉴욕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건강하게 식단을 짜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나가서 매번 먹기는 너무 비싸기도 하고, 좀 건강에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집에서 직접 장을 봐서 요리를 해먹는 편이에요. 브로콜리. 이 소스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 소스가 한국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한국에도 있지 않을까요? 이 소스가 굉장히 브로콜리랑 잘 어울려요. 미국인 친구가 저한테 추천을 해준 건데, 몇 년째 잘 먹고 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그냥 먹으면 맛없잖아요. 그리고 역시 한국인은 밥. 저도 뉴욕 유학 생활 초반 때는 햄버거나 뭐 파스타, 빵, 미국 음식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계속 살다 보니까 밥을 찾게 되더라고요. 역시 한국인은 밥이에요. 제가 김치를 정말 좋아하는데, 김치를 구할 수가 없어요. 저희 동네에 김치를 안 팔아요. 그래서, 코리아타운까지 가서 김치를 매번 사 먹어야 되는데, 가끔씩 김치가 매우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ASMR 처음 해보는 건데, 굉장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 소리를 디테일하게 잘 담아서, 뭔가 영상이랑 어우러지게 편집을 하는 게 굉장히 매력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구독자님들께서 ASMR 콘텐츠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서야 찍게 됐는데 마이크가 여기 있거든요. 궁금하다. 어떻게 녹음될지. 근데 그런 뭐지? 먹방 하시는 분들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좀 몸을 키우기 위해서 많이 먹으려고 노력도 하고 실제로 많이 먹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먹방 하시는 분들은 도저히 못 따라잡겠어요. 요즘 ASMR을 연예인들도 많이 하는구나. 저 원래 ASMR이 뭔지도 잘 몰랐는데, 그 구독자님들이 알려주셔가지고 찾아봤거든요. ASMR이 되게 많구나.
자, 지금 거의 다 먹었어요. 거의 다 먹었습니다. 마늘만 조금 먹으면 끝. 저는 마늘을 이렇게 언제부터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먹은 지한 1년 됐나? 마늘을 먹으면서 제가 몸에 생긴 변화는 일단 감기에 안 걸리더라고요. 더 건강해지는 느낌이고, 지금 이제 식사를 마쳤는데, 제가 오늘 먹은 거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것도 나름 식단이니까, 브로콜리는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좋고요. 뭐 비타민C라든지, 뭔가 이런 섬유질? 이런 야채가 그 소화하는데도 되게 도움을 주는 것 같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피부에도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이거는 이제 제가, 레몬즙이랑 물이랑 그냥 섞은 건데, 맛은 없어요, 사실. 맛은 없는데, 그냥 약 먹는다 생각하고 먹고 있어요. 레몬 같은 경우는 일단, 당연히 비타민C도 많고, 레몬도 역시 피부에 되게 좋아요. 제가 뭐 어쩌다 보니까 피부에 좋은 음식들을 많이 찾게 됐는데, 사람이 이제 살다 보니까 피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먹는 것도 잘 챙겨 먹고 하다 보니까 피부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레몬을 즙을 내서 물이랑 섞어서 드시면 좋아요. 마늘 같은 경우도 제가 꾸준히 먹고 있는데, 일단 제가 마늘을 먹고 나서부터 일단 몸도 건강해지고 감기에 잘안 걸리게 됐어요. 감기에 만약 제가 걸린다고 해도 그냥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만 아프면은 금방 낫더라고요. 그래서 감기 안 걸린 지도 되게 오래됐고, 마늘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소고기는 당연히 단백질 공급에 좋고, 밥도 든든하게 또 먹어주고, 그리고 치즈. 치즈 같은 경우도 운동하고 나서 근육 회복을 하는데 되게 좋아요.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는 보디빌더 형님에게. 아무튼 오늘의 식단이었습니다. 쉬어. 자, 그리고 커피 같은 경우도 저는 사실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냥 블랙으로만 마셔요, 저는 일단. 블랙으로만 마시는데, 제가 최근 들어서 커피를 좀 너무 자주 마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스스로 들어서 좀 커피를 줄여보기도 하고, 그리고 디카페인 커피를 또 먹어보기도 했어요. 근데 뭐 그냥 지금 생각하는 거는 그냥 커피를 적당히만 마시자. 뭐, 피곤할 때나, 뭐좀 커피 마시고 싶을 때 조금씩 먹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친구들이랑 카페 가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도 나누고 그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커피는 뭐 가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ASMR이었는데 녹음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뉴욕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혼자서 요리해 먹고 저 스스로 나름대로 개발한 뭐 그런 건강 식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싶고 보시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